네, 빨간 적금입니다. 2023년 1월 수익 결산이죠. 주식계좌도 이제 약손실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플러스죠. 매달 뭐, 공모주나 이벤트를 통해서 갖고 가는 돈인데 그런 건 반영 안 하고, 단순히 보유한 계좌로만 따지기 때문에 약손실인 마이너스가 좀 잡히긴 했는데, 공모주나 이런 거는 뭐, 최근에 비례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 그냥 뭐, 내 은행에 넣어놨고, 가볍게 균등만 해서 계속 덤비는 수준이고, 네, 토탈 133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주식 공모주 봤을 때 한주 라이트메탈, TEMC, 미래반도체 다 수익이 났죠. 54,000원, 4만 원, 172,000원. 네, 오브제는 안 들어가지고 네, 아직까지 배가 좀 아프긴 한데. 아, 그리고 NH스펙 22호는 한 800주 정도 갖고 있었는데 한 절반을 매도해가지고 한 2,500원, 600원부터 매도를 해가지고 3,000원 넘어서도 좀 매도를 했고요. 아직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조금 빨리 매도를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한 4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야 되는데 네, 아직 절반 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공모주 관련해서 수익은 네, 51만 6천 원이고 네, 이벤트는 한투 미래 가족 계좌에서 5만 5천 원이고 삼성 네, 투자대회죠. 운이 좋게 네, 당첨이 됐죠. 네, 12만 원. 네, 대부분 1천 원, 1만 원, 5천 원뭐 그런 건데. 네, KB증권 ETF는 앞으로 9개월 동안 대장정이 펼쳐질 텐데 네, 일단 해놓은 거니까 네, 수익으로 잡았습니다. 꼭 받아야겠죠. 못 받으면은 안 되는데, 네. 그리고 코베이 거래 이벤트는 신규 계좌로 참여해가지고 30만 원 받았는데, 제세공과금 띄고, 한 24만 원 정도 번듯 하고요. 1월 기프티콘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사실 뭐, 레퍼를 받고 더온 것도 있는데, 나눠주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거 반영해가지고 한이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이벤트로 받는 기프티콘은 잘 집계를 안 해요, 사실, 네. 토탈, 네, 130만 원 정도 되고요. 공모주는 비례 안 하고 네, 균등만 하는 거죠. 그냥 있는 푼 돈으로 네, 가족 계좌 써가지고 그냥 넣는 수준이고 공모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느낌인데 뭐 예금 든 돈을 해약하기에는 아직 해약하려면은 조금 남았죠. 한 5월 달에 넣은 것도 있고 11월 달에 넣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해약하기보다는 혹시나 급하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할 계획이고요. 네, 1월 달에 내 주식 시장이 좀 올라와가지고 네, 전체 주식 계좌는 아직은 네, 마이너스죠. 작년에 이게 몇월 달이었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 달이었나요?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그 정도 됐었는데, 그 정도 때, 보험에 들어있던 돈을 해약을 하고, 코덱스 200 주식 상품을 그때 당시에 매수를 했었죠. 뭐, 1700주 정도 매수를, 1700주 아니었죠. 중간중간에 계속 샀기 때문에 매달, 네, 좀 늘었고요. 네, 수익률은 한13% 정도 잡혔죠. 전체 계좌 토탈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이제 뭐, 한 2%? 2%, 1%? 그 내외 정도죠. 네, 그 내외 정도 잡혀 있는 느낌이고요.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한1% 정도 올라가지고 2450까지 올라왔고요. 3개월 차트로 봤을 때는 뭐 지금이 고점인 시점이죠, 사실상. 네, 뭐, 그러나 뭐 지금 매도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떨어질 때, 뭐 3300에서 쭉또 내려올 때, 내려올 때, 바닥에서 사야지. 뭐 이런 분들, 바닥에서 절대 못 사죠.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떨어질 때는 떨어져서 무서워서 못 사고 결론은 올라갈 때하 올라갈 때 이때 사죠 또 이때 다시 사가지고 또 물리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는 주식으로는 수익 내기 어렵구나 네, 맨날 손해만 나는구나 그게 반복된 일상이고 공모주도 비슷하죠 공모주 분위기 좋을 때 한참 하다가 네, 안 좋을 때 손해가 나가지고 떠나고 나가다가 다시 안 좋을 때 이때를 이겨내고 이때 올라올 때 잡아야 되는데 네, 공모주 시장 이때 수익이 많이 나는데 SK 바사나 뭐 그런 느낌이죠. 네. 남들 다잘될때 들어가면은 받을 게 없죠. 그때 몇번 하다가 또 물리고 또 물려서 이렇게 내려오고 네, 이게 주식 시장이랑 네, 비슷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네. 하여튼 개별 주식 시장에서 네, 개미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이 정보의 부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개별 주식을 웬만해서는 잘안 사고요. 항상 ETF 위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펀드 사듯이 투자하는 거고 이벤트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뭐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네, 하는 거고요. 멘탈 관리도 잘 되고 그나마 주식 시장에서 승률이 좋은 게 공모주죠, 사실상. 뭐 그래도 한9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네. 한달 꾸준히 해서 평균 100. 예전에는 뭐 그래도 한 2, 300 정도는 평균 냈었는데, 그 목돈이 빠지다 보니까, 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사실상. 다른 잡을 하면서, 투잡을 하면서, 네, 이 정도 수익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밤에, 저녁에, 뭐 일단 자기 주잡을 낮에 주중에 하고, 저녁에, 뭐 대리나 택배나 기타 등등, 야간에 할수 있는 투잡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편하지가 않죠. 잠깐 얘기가 좀 산으로 흘렀는데,
1월 달 수익은 이 정도 났고요. 뭐 2월 달에도 열심히 해가지고 네, 좀더 나아지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